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실 사실 우리는 절대 현관 그 앞 뭐야 현관방을 사용 안 했다 사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 제외하고 중요한 방문객을 가질 때를 제외하고 가지 않으나 중요한 방문객이 있을 때만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이거 뭐라 했어? 중요한 방문객이 없는 한 앞쪽 방사용이 아니라 그래요. 중요한 방문객을 가질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했으나 다시 말해서 중요한 방문객이 있을 때만 앞쪽 방을 사용했다. He hasn't got any hobbies. 그는 아무런 취미가 없었다. TV 시청을 이거 목적이나 여기까지 목적어야. TV 시청을 취미라고 부르지 않는 한 취미가 없었다. TV 시청을 취미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취미가 있는 거지. TV 시청이 취미니까. 그 사람은 TV 시청을 하니까. 그래서 TV 시청을 취미라고 부르지 않는 한 그는 아무런 취미가 없다. 그런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뭐뭐 하지 않으면 보다 뭐뭐 하지 않는 한이 더 좋은 편이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뭐 할 때를 제외하고가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224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2조건은 가정법 과거 제3조건은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사실이 존재하는 문장에서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 사실을 가정법으로 상상해야 되니까 그 가정해야 하는 문장에서는 unless를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 한두 개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 왜냐하면 영어는 영어에서 답은 여러분 토익 시험 보면 알겠지만 항상 문제가 뭡니까? Choose the most suitable choice. Choose the most suitable answer.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라. 언제나 가장 most suitable, most appropriate answer.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라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따라해봐. 그림이 쓰기 따라해주세요. 보편선 안 따라해. 오 마이 갓 안 따라해. 다시 따라해봐. 보편선, 다각선, 일반선, 객관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편선, 다각선, 일반선, 객관선. 보편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객관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그리고 다각하느냐? 이것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쓰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unless를 할 수 없고 if not을 사용함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그가 그토록 쓰리가 띠띠라니 띠띠라 멍청하냐. 멍청하지 않으면 그는 이 한테인데 이거 이 말은 멍청하다는 사실이 들어있어 이미. 멍청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텐데 사실은 그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 멍청하니까? 그럴 때 이때는 unless를 요 if not을 if not을 쓰지만 unless를 못 쓴다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파티에 갈 텐데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면 파티에 갈 텐데 사실은 난 감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존재할 때는 이 if not을 unless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쁜 아지 다 언리스가 된 것이 아니야. 보세요. 그가 트립과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경주에서 이겼을 텐데 사실 어땠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그때 이 이쁜 아지를 언리스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영미 문법학자들의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 맛보기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뉘앙스 맛보기 전에 또 내가 할 일이 있어. 목을 축이고 물도 반으로 해보래. 그 다음에 또 있어. 뭐냐? 이걸 닦아줘야지. 이쁘게 여러분이 시청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청하도록. 여러분 영어를 즐기십시오. 영어는 정말 즐거울 것입니다. If not은 하지 않으면 unless는 하지 않는 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정확하다. 아, 자, 잘 보세요. 이거 재밌어.
이거 여러분 정확히 못 들으면 이거 완전 혼돈합니다. 잘 보세요. I'll be at your place at noon if the bus is not late. 여기서 if not은 unless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 여기 나왔네. 여기 밑에 나왔네. 이것과 이거 차이 나왔네. 버스가 늦지 않는다면 정오에 너희 집에 도착할 거야. 나는 너희 집에 정오에 도착할 거야. 버스가 늦지 않는다면. 여기서 if not을 unless로 바꿔도 되죠. 버스가 늦지 않는 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unless 해놨네. 버스가 늦지 않는 한 늦지 않는 한 정오에 네 집에 도착할 거야. 이건 뭐냐면 늦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늦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오에 네 집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버스가 늦을 때만 정오에 네 집에 도착하지 못할 거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화가 날 거야. 버스가 제때 오지 않는다면. 이거 맞잖아요. 버스가 제때 이거 정각에 오지 않으면 그때 화가 난다 그 말이죠. 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화가 나. 오지 않은 그때 12시 오기로 했어. 12시 안 와. 그럼 그때 화가 날 거야. 그런 말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 얼레스 쓰면 안 돼. 얼레스 안 되는 거예요. 입수 나서 내리면 여기 얼레스 안 되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얼레스 뭐냐? 버스가 정각에 오지 않는 한 화가 날 거야. 정각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화가 날 거야. 그러니까 정각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화가 나야 돼. 지금도 화가 나야 되고 조금 이따 화가 나야 되고 아무튼 정각 오지 않는 한 계속 화를 내는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버스가 정각에 올 때만 화 안 내니까 올 때만 화 안 내니까 올 때만 화 안 내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화내니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unless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으로 해석해야만 if not과 구별할 수 있어요. 다 if not하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if not과 unless가 둘 다 되죠. 버스가 늦지 않으면 너희 집에 저거 있을 거야. 또 늦지 않는 한 늦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버스가 정각에 오지 않으면 화가 날 거야. 정각이 12시인데 12시에 오지 않으면 화가 날 거야. 그런데 여기를 올리시려면 정각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올 때를 제외하고 화가 날 거면 항상 그 올 때를 제외하고 다 화가 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보세요. 8월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은 기뻐할 거야. 8월에 관광을 다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뻐하겠죠. 근데 여기다 얼른 썼다 확인해봐. 입고 나시니까 얼른 써 이렇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얼른 썼을 때 어떻게 돼버려? 8월에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행복할 거다.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그럼 올 때를 제외하고는 행복할 거다? 오지 않으면 어디 사실 정확해져. 버스가 여기 그대로 8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뻐하겠죠. 당연히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월에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행복하다? 그러면 올 때를 제외하고는 행복하니까 올 때만 쓰고 나머지는 항상 행복하다? 뭐 지금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나만 행복하다?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둘 다 같은 말도 안 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나면 다 내 탓이요. 왜?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는 뜻이죠.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기뻐할 거다 행복할 거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8월에 비가 오지 않으나 올 때를 제외하고는 행복할 거다. 올 때만 불행할 거다. 말해야지. 올 때만 불행하고 올 때 안 올 때는 항상 행복할 거다.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아 밑에 이 설명 내가 해놨을지 모르겠다. 자 올 때만 불행할 것이다. 올 때만 불행하고 오지 않을 때는 항상 행복할 것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silly.
understand, cold, wind race, at noon, late, angry, mad. Mad, mad. 이게 편집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뭐 하도 많으니까 하도 책이 분량이 많잖아요. 표정을 10번 이상 바꾸는 못 찾는 거야. 못 찾았어. 또 찾아서 이제 붙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on time, 즐겁게 rain, 비가 내리자 August, 8월, tourist, 관광객 여러분도 오타를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가면 갈수록 책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25쪽. 오늘 226쪽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로 보자면 고등학교에서 소수는 휴가식, 그리고 나머지 공인시험 시험치는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독해 나옵니다. 독해 주제를 시제가 조동사의 과거형이면 라면, 조동사의 과거의 완료 MVP면 해자라면으로 해석하고, 주어 속에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 라면 할 텐데, 라면 할 텐데, 주어 속에 라면이 들어있는 주제로의 시제에 맞춰 if, do, or, had been으로 전환하십니다. 전환하는 필요 없습니다. 전환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전환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 과거에, 그러니까 라면으로, 한국인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네. 우리만도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해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뭐냐? I would not do such a thing. I would not. I would not do. 무엇을 써야하는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I would not do such a thing.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라면, 만약에 남자라면 he, 여자면 she. If she 또는 she were Korean, he, she would not. 이렇게 앞에다가 이걸 붙여주면 서술형 주관식 이 문장을 이 구절 공문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야 돼. 정직한 점은 이어도라면 그런 비열한 짓을 하냐, 미니 비열하냐, 비열한 짓을 하냐 했을 텐데, 점원이 남자면 이 여자면 she, 여기가 과거 완료니까 역시 had BP를 넣어줘야죠. 이 구절은 if she, if he had been honest girl, he would not have done such a thing. 정직한 점원이었다면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조동사 과거면 나면 과거 하려면 했다라면으로 해석하라. 다음 21번 다 긁었나요? 또 닦아야 되겠네. 이거 닦아줘야 돼. 이거 있으면 시청하는데 짜증난다. 자, or else otherwise가 이 구절을 뽑아 있는 경우에 이거 토익 시험에 나오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석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아까 명령문 다음에 or도 그렇지 않으면이죠. 평소문 다음에 or도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 If you don't work hard,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 바꿀 필요 없고, 이 or 자체를 잘 알아야죠. or 자체를. 여기 관우 속에 나오거든요. 이 관우 속에 들어갈 말이 뭐냐? 관우 속에 or냐, and냐, else냐, 이렇게 나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거다. 내가 즉시 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를 바로 빼버리거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을 어쩔 것이다. 우리는 식물에 물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wither, 시들을 것이다. 자, 여기는 otherwise 잘 보세요. otherwise 이거 semicolon 그래요. semicolon 131단원이 나옵니다. semicolon 그리고 말하고 이건 comma. 이게 구두점도 잘 알아주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세마콜론 붙이고 아들의 다음에 카드 붙이고, 우리는 식물에 물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들을 것이다. He should start exercise. 그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뚱뚱해질 것이다. 역시 여기는 이제 카드 찍고 대문자를 쓰고, 아 마침표 찍고 period로 마침표 찍고 대문자 쓰고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즉시 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즉시 가지 않았다는 그 말이고, 식물에 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에 물 주지 않으면 그 말이고, 운동을 시작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치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 그런 용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갖고 마지막 이 아드라이스 시험에 잘 나와. 이 중에서도